없으시고 언제나 온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아무리나 하기로 할 수 없겠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나의 왕 되시리라 나의 왕
Yeah.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망가져서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자녀를 기대했는데 장성하고 났을 때 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을 걷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문명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가운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과학의 발달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과학의 발달 뒤에는 반드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는 오랜 경륜을 쌓아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 수많은 공부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불철주야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도 이분들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한 분야에만 종사했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본래가 어부입니다. 어부 일을 했던 이 사람은 오늘 제네사렛 호석가라고 말하는 갈릴리 바다, 이 바닷가에서 이 사람은 조상 대대로 어부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고기 잡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 사람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기까지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베드로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그는 아내도 있었으며 혹 자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 공부를 한 것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관한 이 사람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 고기의 방향대도 알고 있습니다. 물의 깊이도 압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고기가 때가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만 새면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대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그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때로는 내 가정이 실패할 때가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한 가지 네가 빈백 인생이 변하여 만선의 인생으로 바꾸지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문을 나설 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버려버리십시오. 근심도 버려버리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관심은 한 곳을 주시를 합니다. 온통 주님의 두 눈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누가복음 5장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지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무엇을 보고 계십니다. 두 배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 씻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 사람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왔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습니다.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빈배에 오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거기서 찾아가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이 배는 베드로의 사업장일 수가 있고 베드로의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얻는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옮기면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소득이 있어야 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남이 잠잘 때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철야 작업하며 고생하고 또 고생했지만 여기 내 생각이 투자되고 내 철학이 투자되고 내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빈배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 주목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들 실패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물을 씻습니까? 다시 던져보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 안에서 무엇이 실패했다면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물을 씻는, 다시 말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철학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나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주의 종임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주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나는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준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까지 내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실망투성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준비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반드시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이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밑바닥 같은 이런 아버지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내가 다시 준비한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업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노력에서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준비하자,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민족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위기에
순간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비가 위기고 나라가 걱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한 사람 안 됐다면 민족을 살려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어가는 온 세상 천지가 말라버린 그 천지에 하나님의 피를 몰고 오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려내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실패했더라도, 몇 번 실패했느냐 하나님 그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잖아. 너는 일어날 수가 있어. 오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내 인생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서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7전8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중간 결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생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지금 우리가 꽃이 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열매 맺으려면 이제부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크게 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크게 하세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내 인생 캄캄한 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는 아침이 밝아옵니다. 내 인생 새벽에도 이 날이 밝아오는데, 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예수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단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33회 나옵니다. 엄청나게 에베소서 한 권 안에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은 33회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능력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주 안에서 구원이 있으며, 주 안에 천국이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내게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이 세계 강대국이 되고,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되고, 이 민족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낙심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실패한 인생에게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성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데려갔을 때 이 사람은 돌로 제 몸을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정체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정체는 사람을 자해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고 학대하고 동맥을 끊는 사람들,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내는 사람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 역사입니다.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살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나기를 한 후에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스스로 목 매달아 자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기억하세요. 돼지 2,000마리가 있을 때에 군대 귀신 거기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다 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마리 돼지를 버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셨어요. 돼지 2,000마리는 재산입니다. 막대한 재산입니다. 수많은 이 막대한 재산을 주님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들 살리내시려고 십자가의 그분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절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죽고 싶다는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도 부여하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분이 빈대 같은 내 인생 반드시 만선의 인생으로 받고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배가 육지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왜 묶여 있습니까? 배는 반드시 육지에 묶어놓지 않으면 파도가 칠 때마다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전부 육지에 있는 배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묶여있는 이 배들은 옆에 있는 배들끼리 서로 부딪혀버리면 나중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 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땅에 묶여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묶인 인생은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생깁니다. 영혼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부 사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개들이 올라타서 여기서 오물을 다 쏟아냅니다. 개 놀이터가 된단 말입니다. 짐승 놀이터. 내 가정 그대로 놔버려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타시더니, 주님이 오시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배를 육지에서 띠기를 청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 묶인 것을 풀어라! 땅에 묶인 것을 풀어라! 누가 풀어 그랬어요? 주님이. 내 사업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땅에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 사업이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전 세계로 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묶여 있다면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풀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풀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절박을 푸셨나이다. 나의 절박을 푸셨나이다. 내 가정의 가난의 절박이 풀어졌습니다. 나를 괴롭힌 질병의 절박이 풀어졌습니다. 환경에 묶였던 절박이 풀어졌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서 푸는 권세와 매는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 번째가 뭘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풀고 매는 권세가 내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 천국 가는 거야. 교회 열쇠가 있으니 여기서 네 번째가 바로 뭘 말씀합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푼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이 말씀은 내가 푸는 권세와 매인 권세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주여 내 모든 죄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가난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질병의 모든 것을 풀어주세요. 오늘 교회에서 이 사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맨다는 게 뭘 말입니까? 사단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세요. 아멘. 가난의 저주를 주여 묶어버리세요. 네 가정의 환란을 묶어버리세요. 아멘. 교회에서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풀어버려요. 매인 나귀를 내게 풀어 데리고 오라. 동네에 들어가면, 맞은편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 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묶였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눌려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해져 버립니다. 묶여있는 자가 풀어져 버립니다. 눌린 자가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에 눌렸습니까? 근심에 눌려 있습니까? 걱정에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체면을 가리지 마세요.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아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찬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직장, 사업장,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민족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려내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가 살아났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수족을 풀어 놓았다는 얘기하라.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라.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느니라. 해방은 다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말씀한다.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으로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세요. 오늘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시면 모든 것이 다 자유해집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영혼 육이 다 자유해지는 이 시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할 때에 너 혼자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이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것 보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실패한 자를 다시 준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찾아오셨을 때 그 배 타시더니 뭘 말씀합니까? 이제 묶인 거 풀어버려라. 내가 풀어주마. 대신에 나와 깊은 데로 가자. 어떤 깊은 곳입니까? 은혜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제 그곳으로 가자. 거기에 그물 내려라. 기억하세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수면에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려도 니트로 물 밑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요합니다. 내가 환란의 깊은 수렁에 빠져도 깊은 수심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기는 고요합니다. 내 평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가야 큰 고기 잡아. 시냇가에서는 송사리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뭘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이 있는데 큰 고기가 거기 있다. 나는 너에게 큰 축복을 주려 그래.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크게 들어서려고. 베드로처럼 실패한 베드로 가장 크게 들어선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이때에 오늘 11절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서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빈배였는데 이 사람이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동무 배에도 가득 채웠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춤추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얻고 봤더니 결국은
누가 유일한 소망이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우선을 주님께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세요. 분명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만대일까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손만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